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사는 안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여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예, 제가 네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근데 생각보다 제주도에서 광주가 안 멀어요. 비행기 타면은 30분 만에 옵니다. 또 제가 집이 공항 근처예요. 그래서 아직 금방 올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왜네 번이나 왔나? 네, 그거는요.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럽습니다. 제가 청개구리처럼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세상이 좋아서. 돈 버는 게 좋고, 예, 성공하는 그 성공하고 싶어서, 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스펙을 넓히고, 가방끈을 길게 해서, 이제, 좋은 데 취직하고, 강남, 저는 영어 강사였습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빵빵하게 돈 벌어 가며, 이제 이래가지고, 난데, 이러고 막, 그런 재미로, 예, 막,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또 유학 가서 공부하고, 막, 그것도 뭐, 학위도 막 짧게 해서 짜오고, 막, 정말 미친 듯이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때는 교회 반주도 했었어요. 중등부.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청년분들께 정말 정말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헛살아서, 예, 완전 잘못 살아서, 헛똑똑이가 돼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한강변이 보이는데, 젊었을 때 33평 아파트 사고, 파출부 아줌마 두고, 그렇게, 살면은 성공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방에 다 무너졌습니다. 네, 한 방에 무너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이제 뭐, 아프시고, 뭐,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15년 전에 제가 완전 재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었겠죠. 이제 술을 먹고 밤새 술을 먹고 이제 방학 동안 특강을 하면은요 9시에 출근해요. 그러면은 13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10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30분 밥 먹고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뭐 티칭 메토드라고요. 그냥 던져주면은 얘네들이 게임식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13시간을 할수 있었어요. 네, 말로 계속하면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 냄새가 나니까 방향제 뿌려가면서 수업을 하고 그랬어요. 향수가 없으면.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이제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너무 인생이 허망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쳤어요. 이미 너무 지쳐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2등 하면 엄마가 너 좀만 열심히 하면 1등 할 텐데.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전교 3등 안에 들 텐데.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 2등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너 좀만 더 하면 전교 1등 할 텐데. 그래서 그때는 3일을 안 자고 공부를 해서 1등을 한번 해보고 한 번도 그 이후에는 못 해봤어요. 전교 1등은. 그렇게 네, 저를 미친 듯이 채찍질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죽고 싶었어요. 네. 희망도 없고, 네. 그리고 하나님도 없고.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물론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나갔었어요. 20살 때부터 15년 전이니까 그때가 30대 말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베란다 쪽에서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돋움하고 보다가 뒤로 뚝 떨어졌어요. 너무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려낸 내 새끼인데 너는 알잖아 이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걸 너는 알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지옥 가는 거 몰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베란다에서 바로 납작 엎드려서 빌었어요.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10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빼본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옥에 가면 지옥은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다. 예. 죽음 너가 떨어지면 육체는 죽겠죠? 예. 근데 영혼이 양단간에 하나야. 딱 그러셨어요. 둘 중에 하나.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네. 근데 넌 지옥 간다 그러셨어요. 지옥 가면 영원히 죽음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영광로에서 화요할 타는 불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해낸 내 새끼인데 그렇게 너를 다시 뺏길 수는 없다 그러셨어요. 그게 네. 그래서 벌벌벌벌 무서워서 이제 떨어서 기어서 이제 안방으로 왔어요. 저 혼자 이제 살았었을 때예요. 안방으로 와서 낮짝 엎드려서 밤새 이제 무섭고 막 울었죠. 뭐라고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10년 넘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저 학원에 멘토 선생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가서 제 일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이촌동을 이제 저를 손을 잡고 너 교회 다시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해도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배장에 가면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회개가 안 되죠. 네. 회개도 안 되고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뭔가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그래서 첫날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뭐 기도 안 나오죠. 둘째 날 갔어요. 안 나옵니다. 주변에선 전부 다 막 빠바바바바 두두두두고 방언 다 하세요. 근데 저만 울고만 있어요. 가슴은 터질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님께 빌고 싶었어요. 용서 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해보니까 엄마가 하나님한테 방언을 구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납작이 두꺼워도 이게 같이 내가 뭘 잘한 게 있고 내가 멋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냐. 내가 주시겠냐 엄마 같으면. 엄마가 하나님은 주시겠어? 그랬더니 그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3일째 이제 그 금식 3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원래 이제 퇴근하면 집에 오면 12시 다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가요. 이제 저녁도 막 그때 먹고 하니까. 근데 죽기 살기로 진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저한테는 기적과 간 것도 힘든 건데 3일째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 저가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너무 회개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외에는 살려주세요 외에는 뭐 말을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저도 방언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가능하시다면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뻔뻔스럽게 부탁을 드려서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 되시겠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면서 부슬부슬하면서 뭐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 방언을 받고 너무나 놀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가 완전히 이제 출근을 하고 집에 당장 퇴근하자고 오자마자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방언을 막 했어요. 막 하는데 제가 막 방언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서 막 미친 듯이 울고 뒹구르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네. 그리고 그러더면은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 제가 막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통만 말하시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교회를 거의 십몇 년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또 되게 보수적인 합동 장로여서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을 저를 밤마다 찾아오셨었어요. 그리고
예수 전도단 훈련도 받고 단기 여행으로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2011년도 때는 또 제가 인터컵 훈련을 또 받고 이란을 단기 여행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행복해서 구름 위를 붕붕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게 영화 한 장면처럼 쫙 지나가고 그다음에 글씨들이 다 튀어 올라오고 뭐 성경을 읽으면 그냥 밤새도록 읽고 그런데 여전히 술을 못 끊었습니다. 네, 술 마시면 울면서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으면 술을 당장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체험들. 네, 그래서 성령에 관계된 책을 한 300권도 사보고 그리고 근데 계속 쓰러지고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가 제가 무서움이 왔어요. 너무 무서워. 나중에는 좀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막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내가 내쫓으면 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방언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슬슬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환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서울 생활을 다 접고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학원 생활도 지겹고 평생 강사를 해서 지겨워서요. 제주도 내려가서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서 투 가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에 가서 어학 연수도 하고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좋으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가 자격증도 땄어요. 통역 안내사.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어요. 가이드를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불안하죠. 역시 교회도 안 나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방언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간증을 안 하고 훨씬 더 은혜롭고 네, 더 멋지게 네, 주님한테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간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간증을 드리냐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저를 보고 아, 쟤처럼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1차는 일하면서 땄어요. 주경 야독으로 이제 죽기 살기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서도 2차를 땄습니다. 그래서 주경 뭐 하고 뭐 또 뭐 IT 뭐 이런 거 제 4차 산업 뭐 이래가지고 또 공부를 계속했어요. 근데 웬걸 병이 났습니다. 제가. 근데 왜냐면은 이제 또 집안 문제로 뭐 돈 문제로 막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군병을 얻었어요. 이제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근데 2차 환란이죠. 저한테는 대환란입니다. 2차 환란인데 이 병이 지금 생각하면은 완전 은혜예요. 완전 은혜. 예.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 병이 뭐냐면 희귀병인 거예요. 난치병. 그러니까 의사도 약이 없고 의사도 예후를 몰라. 그리고 10만 명에 10명도 안 걸리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었어? 이런 병인데 이제 죽을 수 있는 병이죠. 이제 치명은 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예후가 달라. 어떤 사람은 괜찮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런 병이에요. 근데 이제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처음엔 5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알 반 한 알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네. 왜 걸렸느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몸을 너무 혹사해서 그렇대요. 평생을 미친 듯이 나를 혹사시켜서.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러면 제가 왜 은혜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 제가 제 인생이 저를 혹사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 있죠.
거기에 나오는 주제 모두 다 가졌어요. 그래서 고난, 모든 고난은, 테레비에 나오는 고난은 제가 거의 다 경험했어요. 희한한 게 공감했고, 희한한 일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치매 환자가 되셔가지고, 10년 넘게 앓으시고, 또 반신불구가, 여기가 뇌경색이 와서 3년 동안 병원에, 반신불구로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들게, 엄마가 요양원에 안 보내셔서 엄마가 장사하시며 아버지 이제 간병하시며 그리고 또 병원에 이제 나중에는 올해 3년을 계시고 지치고 힘들고 아주 고난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병에 걸렸어.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완전 아, 나 이제 완전 완벽하다. 아, 드디어 불치병 걸렸네. 약도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을 했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져서 이렇게 인생이 가혹합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아, 그래서 죽여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오늘.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한 이틀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돼서, 기도를, 3일째 됐는데, 이제, 이 병을 받아들이는데도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심각한 병이니까, 좀. 예. 네. 그랬는가지고, 뭐, 문제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 3일째쯤 됐는데, 제가 하늘을 이렇게 딱 보는데, 아,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 전에 십몇 년 전에는 자살하겠다고 막 난리치던 치고, 죽어야 되겠어. 막 그랬는데, 정말 죽는다. 의사도. 죽을 수도 있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약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아, 죽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또 세상에 나간 거예요. 그냥 교회는 건성으로 어쩌다 한번 주일 성수 지내고 또 관광 가이드가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와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그 정도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이 힘들 때 방언기도 좀 하다가 또 하다 말고 막 이렇게 이 그냥 한마디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결상전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이렇게 먼지로 티끌로라도 제가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무슨 일을 다 하겠습니다.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무슨 일을 다 하겠습니다. 수당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기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회개가 점점 계속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뭔 게,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 이게 뜨는 거예요, 유튜브로요. 그래서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목사님의 말씀이 칼처럼 여기에, 이렇게, 매 순간은 아닌데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있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양날의 날 쓴 검처럼 그래서 이렇게 회 뜨는 것처럼 이렇게 각을 뜨시듯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혀요. 박 목사님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설교를. 그리고 혼자 막 구르면서 울고 회개 눈물이 나고. 그런데 제주도는 18,000개의 잡신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를 제대로 못 가고 더군다나 제가 모시고 있던 교회는 WCC를 초청한 곳입니다. 네, 은혜가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데 제대로 예배가 드리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제주도 산에 평생교육연구원, 뭐 장학진흥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장학진흥교육원인가? 그래요. 거기서 영어 강사를 해요.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일단 나가야 돼요, 사무실에. 그래서 이제 줌으로, 줌 같은 걸로 비대면 수업을 일주일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 초에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쉬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 달도 2월 11일부터 강의가 시작돼요. 그러면 제가 그 한 텀이 있잖아요? 일주일이나 열흘에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정치 1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정말 관심이 없고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에 오는 거는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분당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때 저를 아시는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산송장 같은 얼굴이었어요. 살이 너무 빠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이게 피부가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하는 병이라서 그런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물론 목사님도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죠. 그런 치유도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다 오고 나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여기 갔다 오고 기도 막 하고 하면은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더 많이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울면서 저를 치유해달라고 저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막 그것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완전히 기쁘게 주여 광주를 살려주세요. 주여 안디옥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주세요.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예배를 살려주세요. 우리 예배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놀라워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저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나 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고 네 그리고 별로 애국자도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해서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로 필사적으로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왔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예배를 지켜야 돼요. 왜 박 목사님이 왜 피투하는 목소리로 왜 박 목사님이 저렇게 성도들이 다 나가고 그런데 왜 저러고 계시나?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문 닫은 교회가 태반입니다.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뭐 찬송가도 안 하고 모여서 뭐 본교회 이거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읽거나 보고 앉아있고 찬송도 안 드립니다. 반주자도 안 나옵니다. 네. 우리는 제가 아프고 나서 깨달은 건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난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 난 네 세포가 몇 개인지도 알아. 네 혈관에 뭐가 흐르는지 다 알아. 근데 너 아프지? 너는 내게 매일 부르짖어. 그게 저의 응답입니다.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고 예,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저의 응답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내가 너 치유한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진짜 하나도 안 돼요. 걱정이 안 되고 솔직히 제 병에 대해서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 그리고 또 뭐랄까? 편안해요. 편안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집을 떠나서 네 사실은 불편하죠.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항상 만나주십니다. 항상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네 그 위로받는 재미로 그리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네 이렇게 내가 기특하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 적어도 우리 손주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손주 때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가죠. 100% 갑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전공이 학부의 정치 외교학과예요. 그래서 정치를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네, 저의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네, 그런 거 엄청 잘 압니다. 사실은 네, 공산주의는 목사님 말씀처럼 공산주의는 사실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네, 공산주의는 뭐냐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에요. 이제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 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많이 가죠.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공평하게. 이게 공평하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네, 사회주의 이렇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은 마크스와 레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도구로 봅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습니다. 물질로 봅니다. 물질로 보는 사람, 물질로 보니까, 물질은 어떻죠? 이 컵을 써요. 물잔이 있어요, 여기. 이 물잔이 있는데, 이거 물잔 쓰는데 이거 깨졌어요. 못 써. 물질. 못 써.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잖아요. 이 인간이 있어요, 인간. 인간 A가 있어요. 당에 충성해. 써먹을 수 있어. 근데 귀찮어. 이 안 되겠네. 그럼 그냥 죽여. 전혀 도의적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네, 그리고, 신을 믿는 거를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득세하게 된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도 문 많이 닫았죠.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계시를 받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명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있는 잠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권세 잡은 그 걔네들도 있어요. 군대 애들이 걔네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천사가 접시에 담아서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올라가면, 기도가 올라오면, 천사가 이 기도를 부어버리면, 이제 전쟁을 치르는 천사들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더 싸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 북한에 꽝꽝 엄청나게 두꺼운 담을 북한은 다 쌓아놨어요. 제가 제 기도하면서 감동, 비전으로 본 거예요. 북한 전체 세계를 이렇게 정말 두꺼운 이런 돌담인데 정말 이 정도 두꺼운 걸로 북한 전체를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 환상 중에 어떤 걸 보냐면 밉니다. 이 벽을. 담을 밀어요. 근데 점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기도가 세지면 이 밀리는 힘으로 벽이 약간씩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려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그 기도로 밀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한 가지 뭐냐면은 이거는 오늘 새벽 기도 중에 이제 받은 제가 비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큰 흰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이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면 2월 8일 날 박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서 설교하신다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기도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다가 본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큰 흰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달리는 박 목사님을 보다 여러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앉아 계세요. 앉아 있었었고 근데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유일한 왕이로다. 네. 목자들이여 너희의 양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어찌하여 교회가 머리만 남게 되었는가?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몸이 없어요. 수많은 교회가. 몸은 각 지체들은 어디 있느니? 어디 갔는가? 양무리들은 다 어디 갔는가? 양떼를 흩어버린 목자들이여 양떼를 복음에서 굿뉴스 복음이여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변질되게 인도하는 목자들이여 너희들은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라도 한치라도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목자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심판대에 설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저에게 주님이 꼭 명심해서 네 가슴판에 새겨두어라 하는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인데 하나는 2008년에 제가 인도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단기 전도 여행을. 근데 그날 인도 단기 전도 여행 마지막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1번 기도 제목이 저는 맨날 자살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깨웠어요. 새벽 4시쯤에 당신은 사랑한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저한테 정아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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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4시쯤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가 많았어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너가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만 했고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 가르쳐 줄게 이러셨어요. 선물이야. 그게 뭐였냐면은 너는 내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야. 많은 사랑을 내가 줄 것이야 너한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 작년부터. 그래서 주님이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 거는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정말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데 너는 그 받은 사랑을 통로로 다 이렇게 흘려 보내줘야 돼. 명심하거라. 이러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정아야, 넌 이제부터 주의 종이 될 것이니, 뭐 신학대학원을 가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넌 어디로 선교사로 가거라,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너무나 우리 기본 상식 아닙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고, 예, 일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랬죠. 근데 한편에 조금 실망했었어요. 제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정도 있다가 또 인터콥 훈련을 받고, 이란 전도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자는데 또 한 4시쯤에 깨우셨어요. 그때 찬송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도 막 똑같이 깨우셨어요.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일어나 이러시더니 너 있잖아 몇 년 전에 너 내가 인도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4년이 지나서.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너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알죠. 그건 제가 알아요. 예. 제가 주님을 안 사랑해서 그렇지 주님은 저를 엄청 사랑하는 거는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제일 부끄럽죠. 그건 알아요. 예,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너가 정말로 명심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이 우주의 그 무엇보다 너무 사랑하는데 너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이 너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래서 너 사랑하는 그 분량에서 1도 더하거나 감하거나 더하게가 아니라 똑같은 양으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섭섭한 거예요, 그때보다. 아니, 나는 나를 제 사랑하신 줄알았는데 아니, 뭐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저한테 그걸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제가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기를 바라시는 거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다음으로 막혀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합을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뒤밀고 네 감히 지성소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을 변질하는 그 어느 것도 그 어떠한 변질된 복음은 다 주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용호 목사님께서 WCC를 반대하신 것도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 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인이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하고 함께 천국 이미 저희를 올려 앉혀 놓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100% 지옥 가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내가 광주를 정말 이사 올까 막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주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볼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루에 세 번씩이나 볼 수 있는 이런 천국 같은 곳을 지척에 두고 왜 광주 사람들은 왜 안 올까? 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리에 사상을 얹혀놓고 그러면 그 어떠한 것도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예. 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테레비나 뭐 먹는 거나 자녀나 아니면은 어떠한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 다른 어떤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네. 그걸 우상 숭배하시면 십계명에 나와 있죠. 내용은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 서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김부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집회 때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진짜 마지막 멘트로요. 저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억나세요? 이거 불렀었죠? 네, 이거 부르는 순간 저에게 요 가슴에서 마음에서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이 울려났어요. 나는 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